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2019년의 마지막 날, 오늘은 반말로 해볼게. 얘들아 안녕하세요. 사겠다. 저는 강릉에 왔습니다. 물고기 먹으러요. 근데 강릉에 물고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갈비가 유명하다네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고 있어요. 나는야 나는야 물고기 사냐고. 한 방에 차.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메가 패스. 아재. 가자. 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갈비. 하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인정하기. At first. 영어 잘하네. Shooting one galbi menu 16,000원. 어우, 날씨가 춥네. 괜히 이거 입었나? 새해에는 진짜 춥겠네요. 살려주세요. 성냥팔이 소녀. 성냥 사주세요. 전에 방송 나가고 너무 느낀 게 머리 너무 만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게 약간 버릇이 돼가지고 막 이런 만지기 싫어. 또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엄청 짧았었는데 그때도 만지긴 했다. 이 병인가 봐요. 병.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삐뽀 삐뽀 삐뽀. 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 이 판에 갈비를 구워 맛있더라고. 내가 갈비 한번 구워볼까요? 제대로? 쭈쭈쭈 시작해볼게요. 따단단 따단단 따단단. 짜잔. 여우호 해적 같지 않아? 고기를 돌려야 돼. 아, 이거 좀 불편하네. 자. 갈비 진짜 오랜만. 약간 사이드로 이제 자. 드셔보세요. It's your time. 회장주 있었나? 얼굴보다 크네. 고기가 나쁘지 않아. 엄청 고생하고 계시지, 지금 자르시는 거. 이렇게. 갈비 괜찮네요, 맛이. 오늘 날씨가 되게 춥긴 한데 좀 좋긴 하네요. 오늘은 마지막 12월 31일에 강릉 체험이니까 다음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내가 했어. 펭수가 뭐라고 해요? 방금 펭수가 인사하고 왔어요. 펭수예요? 펭수? 어? 펭수가 인사하고 갔어요 또. 무슨 방송국에 와있네. 오늘 뭐 하나? 아, 오늘 날 찍으러 왔구나. 헛소리 하지마 임마. 짜란. 이야, 바다다. 후. 마지막 날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떡해? 아, 내 신발. 여러분 바다 올 때 조심하세요. 예상치 못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주에 보니까 그 뭐지? 내가 나무. 아! 아!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게 있는 게 좋대요. 물. 내가 나무라서. 나무는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지. 아니 뭐 외국 나갈 필요가 없네요. 진짜. 내년 안 춥나? 있죠? 발매기야! 잘 지내! 새해 복 많이 받아!
바다는 이렇게 물이 많은데 왜 물이 안 넘치지? 우리 지구의 80% 이상이 물 아닌가 거의? 아무리 저렇게 파도가 쳐도 저 선 정도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물이 증발이 되니까, 그러니까 넘치기에는 너무 빨리 증발하고 증발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모두 힘내요. 2020년도 인생 별거 있어요? 재밌게 살면 되지. 좋네요. 왜 좋네요를 몇 번 한 거야? 한 천 번 한 거 같아 오늘. 바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맨날 밤에 뭐 일 끝나면 바다를 예쁘게 본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다. 너무 좋다 오늘 바다가. 마음에 들어. 짜란. 내가 그렸어.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뭔가 짠하네. 이것도 해야지. 2020년도 화이팅!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Welcome to 2020년. 2020년에 대상! 따다! 화이팅! 우리 집 앞에 이게 바다가 있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화이팅!